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 북녘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한 해 동안 부단히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도 북한 내부 소식을 외부 세계에 또 외부 세상의 소식을 북한 내부에 발빠르게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북한이 고향이지만 솔직히 이제 국민통일방송은 제가 해야 될 일을 대신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너무나 진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방송이다. 북한 여성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다룬 방송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국민통일방송에서 해주셨고 또 저를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2021년도는 벨렌케가 큰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언론 매체에서 북한에 대해서 벨렌케 뉴스를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함께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저희가 전해드리는 소식이 북한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설렘과 기대와 또 막중한 책임감으로 함께했던 것 같고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통일에 관해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했었던 그런 바람들도 있었고요. 새해는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데일리NK가 여기저기 재정 후원도 많이 받으면서 지난 5년과는 다른 좋아진 환경 속에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흘린 수고와 땀방울이 북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녹아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정의로운 싸움을 끊임없이 벌여나가다 보면 머지않은 시기에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를 통해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목소리를 듣고 남북한이 함께 통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 함께 보고 계신 모든 여러분께 백내 두루 행복하시길 제가 빌겠습니다. 새해 앓지 말고 건강하시고 새해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2022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